건설기술인협회가 첫 직선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건설기술인 손으로 뽑힌 김태현 신임 회장은 25일 열린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첫 공식 행보에 나섰는데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배태호 기자. 네, 저는 2019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3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9돌을 맞이했는데요. 만 19살 성인이 된 건설기술인협회는 이달 초 첫 직선제 회장을 회원들 손으로 뽑았습니다. 김현태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거운 사명감으로 협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회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현태 신임 회장은 건설산업 현실은 수주물량 부족과 해외사업 수익성 악화, 고령화 심화,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건설 기술 발전과 건설산업 틈새시장 개척,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현태 회장은 건설기술인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건설기술인 교육과 취업 지원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김현태 회장의 약속과 바람에 대해 정부도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열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건설산업 구조와 생산체계 혁신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시공 역량 중심으로 종합건설과 전문 건설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 개편을 추진한 한편 4차 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 턴키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설계의 건설 정보 모델링을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촉진을 강조하며 기존 글로벌 인프라 펀드 외에 3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0인에게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금탑 산업훈장은 곽홍길 주건축사사무소 건원 엔지니어링 회장이 받고 강일영 주식회사 영신DNC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송남종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전무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고정한 포엠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김경민 연구원과 홍익기술단 윤일중 이사, 정영기 호반상무, 이득복 롯데건설 상무부 등 20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서는 건설기술인의 현재 그리고 변화의 시작 등을 주제로 건설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술인 기념식 현장에서 팍스경제TV 배태호입니다.